공주야, 너무 예쁜 공주님이 오셨어. 그치? 우리 공주 스트레스가 만땅인가 봐. 응? 그치? 어? 부지런도 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어? 마음자리도 강하고 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 내 엄마, 내 아빠 항상 가족들 생각하고. 네가 장녀야? 아니요, 차녀요. 차녀야? 근데 느낌은 왜 이렇게 장녀 같냐? 어? 어? 얼굴은 막내 얼굴을 하고 있고 있잖아.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이제 다 올해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올 해운년에도 별로 좋지 않았고 좀 팍팍해 보여. 버거워 보이고. 그 다음에 내년 해운년에도 내년에 졸업하는 건가? 네, 이제 내년 2월에 졸업. 2월 졸업하지. 졸업하고 나서도 조금 답답해. 몇 월생이야? 저 빠른이라서 빠른 92년 1월생. 그러면 우리 아이가 31네. 띠가 양띠. 양띠로 태어났는데 92년도에 태어났잖아. 네. 아, 네. 양띠구나. 네. 양띠로 했잖아. 그러면 석달생이네. 음력생인 12월이지. 네, 맞아요. 그지? 네? 내년 해운년에 우리 자손나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졸업하고. 이해했지? 지금 이제 서류 집어넣었어? 아니요, 아직. 아직 안 집어넣었지.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딱히 잡히는 데가 없을 거야. 어? 없을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공고가 한 두 군데 정도는 좀 좋은 소식이 조금 있을 거는 같아. 근데 너가 생각하는 너무 크게 잡지는 말어라. 왜냐면 내년 해운년에 본인이 조금 답답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상반기 때 못 잡으면 하반기 때 한 번 더 운이 올 수도 있어.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년 해운년 딱 올 해운년 지나가지고 신축년 2021년 정월달 이 정도까지 1월 2월 양력으로 1월 2월 3월까지 4월까지 3월까지기라 그래. 3월까지 어떠한 소식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하지 말고 한 번 더 노크를 해보래. 하반기에 다시. 뭔 얘기인 줄 알지? 그 안에는 네가 체력이 됐든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좀 있으면 마무리를 치고 좀 준비를 조금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 네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네가 공부해왔던 거를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 너는 결혼이 아니야 지금. 네. 솔직히 말해서. 맞지? 네. 왜냐면 이 자손나비는 지금 양씨 자손나비는 본인은 원래 직업이 뚜렷한 직업을 가져야지 본인 직성에 풀려. 전문적인 뭐 이런 선생이 됐으면 선생, 직장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딱 들어서라고 하는 사주팔자야. 그 다음에 본인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겼지만 본인은 엄청나게가 고집이 엄청나게 세.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욕심도 또한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가는 아이야. 그거에 대한 흐트러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자 몸은 작지만 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신념, 내 꿈 이런 게 뚜렷한 아이야. 흐리멍텅한 아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이끌어 가려고 굉장히 본인 꿈을 위해서 이끌어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할 거야. 성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쓴 다음에 결혼을 한다거든. 남자친구 있어요? 네, 근데 만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런다고. 남자에 대한 이런 게 별 의미는 지금 현재 본인은 없다 그러셔.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쳐야 될 꿈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부족해. 운이 좀 딸려 내년에. 그래도 다른 양띠들에 비해서 운이 나쁘지는 않아. 아가. 올해 네가 좀 더 빨리 움직였었다면 차라리 올 해운년에 해운년 연초에 뭔가를 움직였었다면 더 나았지. 그러니까 학교를 더 일찍 들어가고 일찍 움직이고 그랬었다면 본인이 지금
만족스러운 문서를 내가 가고자 한 거를 취득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경자년에 지금 움직이면서 내년으로 먹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후들거리는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셔. 그러니까는 한두 군데에서는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면접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다 그래.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프로필을 자기가 부족한 거를 채워넣었잖아. 네. 그래서 경력, 프로필, 내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본인이 마지막 관문에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그 준비를 조금 해라. 뭐 스터디를 들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마지막 준비를 조금 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거기는 영어가 좀 필요한가 봐.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조금 후달거린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거 스터디를 조금 해도 상관없어. 그거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한 3개월 이걸 집중적으로 해도 파도 나쁘지 않다 그래. 점수 올리라는 얘기겠지? 뭐 토익, 토플,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네. 그것만 하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래. 그게 조금 후들거린데 네가 너무 높게 잡았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었어? 진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그러니까 후들거린다는 얘기가 운이 딸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다른 건 다 괜찮대. 응? 네가 어느 정도 갖춰서 이제 준비를 만만해 준비를 그 전에 경력, 그 전에 경험, 응? 이런 거는 충분히 되고 뭐 학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갖췄는데 마지막 무언가 남은 2%가 조금 부족하다가 그것만 조금 네가 하고 나면 그다음 자신감을 네가 많이 잃어버렸어. 맞아, 아니야? 이제 나이가 걸려, 니가. 나이도 걸리고, 그다음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는 공백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쁘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가 너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 넣는 기간이었으니까 그게 너는 좀 바보 같은 게 조금 있지. 그 전에 점을 봤어야지. 그랬으면 차라리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 준비를 했으면 네가 일도 안 놓치고 나머지 거를 채워 넣었을 수 있었을 텐데 좀 힘들더라도. 그거는 조금 좀 네가 거기서 좀 미스난 건 있지만 어떡할 거야. 네가 소원성취라고 네 만족감에 지금 선택한 길인데 근데 좋은 소식은 있을 거래. 이해했지? 근데 한 번 정도는 물 먹으니까 한 군데 정도 두세 군데 물 먹으니까 아이고 물 먹는다네. 그래도 네가 원하는 곳은 반드시 들어간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땡땡땡땡 거기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쪽팔리지 않을 정도의 뭔 얘기인지 알겠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